코치야, 이거 어떻게 맞춰요, 잠시만. 아, 이거 진짜. 오늘도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하나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매운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는 일 있으면은 불닭볶음면 찾아가지고 일부러 소스를 더 넣어서 먹어요, 저는. 네, 제가 오늘 호칭이 초대장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 호치가 저한테 슬림 그리차기 게임을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치, 널 가만두지 않겠어. 제가 또 앞니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앞니가 바로 보이네요, 여기. 양말에 하트가 없네. 양말이랑 아, 속눈썹! 오케이, 찾았다! 아, 이 정도는 뭐 쉽네요. 아, 이거 연습이었나요? 약간 연습용?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김치. 벌써 어려운데? 잠시만요. 뭐지? 다 똑같은데? 불닭볶음 김치. 화끈하게 매운. 느낌표 없다. 느낌표. 느낌표 하나. 함양. 철자는 똑같은데. 아, 여기 땀. 땀 하나가 더 있고요. 진짜 어딨어요? 이거 뭐 네모난 거 하나 이게 없네. 아, 여기.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간다고요? 오케이. 분발해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봤어요, 저 지금. 근데 이게 시중에 지금 팔고 있어요? 이거 사먹어봐야겠는데. 2017년, 2018년 12월 1억 불 수출에 탑수상. 정말요? 대박이다.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이거 머리카락 하나 다르고. 진짜 모르겠는데. 눈썹이 살짝 다르구나. 이거 어떻게 맞춰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그냥 못 먹고 가겠는데, 진짜로. 마이크. 이제 보이네. 수상 한 건 너무 축하하는데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요? 호치야, 아니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날리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상하다. 일단 바로 보이는 건 눈 위치가 다르고요. 일단 이건 쉬운 편일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할랄 인증. 할랄. 이거 철자 다르네요. L인데 여긴 R로 돼 있어. 그리고 지금 두 개 찾았는데 한 개 맞아. 제발. 12월 이거 다르네요. 11월이죠? 세 개 다 찾았어요. 와! 휴! 할랄 인증이 된 거죠, 그러면? 우와, 신기하다. 불닭볶음면에 해질 수도 합니다, 여러분. 김치말이 국수 막 이런 것도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대생이랑 먹방도 했었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맛도 있고, 조회수도 있고. 불닭 시리즈 출시 7년 만에 누적 매출 1조. 좋겠다. 아, 지금 저거 볼 때가 아닌데, 지금. 뭐야, 이건? 이거 달러 이거 다르고요. 2019년 7월? 뭐가 또 다르지?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배경 종이가 하나 더 있고. 진짜 또 하나 어딨지? 여기 넥타이가 없구나. 이거 넥타이 맞아요, 근데. 하트? 아니, 제가 진짜 불닭볶음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건 넣지 않아. 여기서 그냥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 까르보 불닭 좀 색깔이 달라요. 까르보 불닭 맞죠, 이거? 네.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맛있겠다. 저 진짜 까르보 불닭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유랑 치즈랑 넣어가지고 제가 직접 막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막. 나봉! 진짜 이것만 봐도 맛있어 보여요, 지금.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싶다, 약간. 집 가서 먹어야지.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그 사진이라 일단 깨 하나 없고 뭐가 다르지? 진짜 모르겠다. 이거 파슬리 하나 없고 마지막 한 개 제발. 이거 마지막 뒤에 그림까지 세 개. 됐죠? 맞죠? 이거 진짜 다행이다. 저는 여기 위에 배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위에 배경.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노른자 일단 한번 터뜨려 볼게요. 우와! 이렇게 해서 한 입. 이런 매운 김치볶음밥이 원했어요, 진짜.
조화가 잘 어울려요. 매운 정도는 1부터 10까지 중에 8 정도? 많이 매운 건가, 그러면? 너무 맛있다. 솔직히 이거 안 주셨으면 아까 거기서 딱 스트레스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 먹고 나서 지금 스트레스를 이제 다 완벽히 해소. 상장인가요? 오! 브라더 인증서 이름 김하나. 위 사람은 불닭TV 공식 브라더로 인정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불닭 박이대 대장 호치. 표정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조금 상위 1% 된 건가요? 0.2%. 감사합니다 호치. 호치야, 아니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한... 오늘 어쨌든 호치의 초대참을 받고 틀린 글의 참기를 해가지고 맞췄으니 이렇게 불닭 볶음밥까지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맞추셨으면 집에서 해먹는 걸로. 지금까지 불닭TV에 놀러온 김하나였고요. 불닭TV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